네, 저는 그 전자부품연구원 SOC 플랫폼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민경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려는 세미나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고속 영상 처리용 반도체에 관한 그 세미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영상으로부터 어떤 대상을 인식하거나 하기 위한 이제 기술들에 대한 이제 적용을 요구하는 그 니즈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그 이런 영상 인식이라든지 기술들이 대부분 이제 PC를 기반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이루어졌던 데 반해서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소형의 CCTV 같은 쪽에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것들이 이제 소형화된 임베디드 형태로 이제 솔루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이라는 것들은 그런 이제 영상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체들을 이제 추적하는 그 기능들을 하나의 어떤 소규모의 그칩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구현을 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그 오토모티브 쪽의 어떤 그 접근성들을 좀 용이하게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오토모티브라는 단어가 기존까지는 기존의 이제 팹리스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좀 접근하기 어렵고 좀 돈이 많이 들거나 하는 형태, 그다음에 어떤 그 볼륨의 어떤 매출 규모들을 창출하기 어려운 형태의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존에 이제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에서 브렉스루 하기 위해서는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막연한 정도의 부담들을 좀 갖고 계셨었는데 요런 과정들의 세미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오토모티브 쪽에 부족합니다만 어떤 유사한 솔루션들을 내기 위해서 어떤 신뢰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오토모티브 쪽에서의 그 페일세이프 로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그다음에 최근 요구되고 있는 어떤 그 지능형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어떤 임베디드 솔루션들의 동향들은 좀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서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그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잡아가실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들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미나 때 좋은 내용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